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당국, 국내외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되어 전 세계 열방에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신천지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간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문제로 온 백성들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반목과 갈등, 염려와 시기, 질투는 물러가고 하나됨의 역사,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복선과 아집을 꺾지 않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 정권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의 사슬을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 아래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치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강림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사, 예배를 통해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 사랑단의 운동을 통해 코로나와 수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귀한 사랑을 전할 때에 일상이 무너진다 하여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넘어 한국교회, 세계선교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헌신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 귀의학교와 청년, 청장년, 남녀 선교회에 부흥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즉 제자를 삼으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장소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가보나움이고 또 다른 한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특별히 가보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으시는데 중요한 장소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또한 요한복음에는 티베라 바닷가로 이야기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러하듯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중요한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란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되지만 이 호수는 일명 갈릴리 바다,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바닷가 또는 게네사렛 호수로 표기합니다. 이 호수는 자연호수로서 길이가 약 50리쯤 되고 너비는 약 30리쯤 되는, 수심이 약 60미터가 되는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나일대성의 기후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호수에는 많은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식수의 원천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배를 빌려 타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니 어부들에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들은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어제도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가득히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경험한 이 베드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들은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절망과 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했었지만은 아무런 열매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와 같은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시리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고향으로 낙향하여 본래의 자신이 가졌던 직업 어부로 저 디베라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저들에게 나타나시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은 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 5장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되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자로 풍요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혹자는 먹고 마시고 눕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한다면 인간은 동물적 차원에서 그칠 겁니다. 인간에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좀 변화되고 싶은 것, 내가 좀 새로워지는 싶은 것,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 이건 인간이 갖는 누구나가 바람일 겁니다. 그러게 미국 뉴욕 타임즈의 조사에 의하면 서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종류의 책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 혁신의 책이고 자기 변화의 책이고 자기 개발의 책들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성장을 위해 필연적인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의 요소를 갖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닥치는 이 시리와 절망, 좌절들, 요즘같이 바이러스 인하여 삶의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단절과 소외와 아마도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 차있는 우리의 삶, 매일매일 새로워지려고 해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 얼마나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름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가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삶의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3절의 전과 후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복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횡간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배에서 내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 사람과 함께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지라 하시며 예수님도 저들과 함께 깊은 데로, 저들과 함께 그물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들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처럼 갈릴리 호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에 참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험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이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내가 습득한 지식과 내가 배운,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생겨진 이 가치와 세계관이 바뀐다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지식이,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바른 경험과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를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지식들, 우리가 가지는 경험들, 그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이 가치와 이 계제교환이 나에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줍니까? 더 나아가 내게 안전함을 제공해 주더런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나름대로의 과학과 기술과 이성과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내가 생각할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의 이 세상 속에 작은 보이지 않는 그냥 날아다니는 미진류 같은 이 바이러스 안에 우리의 삶에 제공해줬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 않았습니까?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이성도 바이러스 앞에 꼼짝없이 무너져가는 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절망과 좌절과 시리와 불안과 염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무의미성과 공허감에 살며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지 않는 이 열매 없는 인생,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이성이 나라와 이건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대신에 공허감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미래의 불확실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이성이 믿을 만한가요? 신학자인 롤러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현대인을 가리켜서 현대의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는 불안과 공허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왜 불안하고 공허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데 이 롤러 메이라 학자는 가치관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가치 상실관, 다름이 아니라 가치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가치의 기준이 무너졌기에 무엇을 얻어야 되며, 무엇을 잃어야 되며, 무엇을 벌어야 되며,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을 명확한 가치의 기준이 상실됐기에 우리 속에 다가오는 이 불안과 상실과 공허함과 좌절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뭘까요? 진리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다름이 아니라 천박한 것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기준이 되고 지식이 기준이 되고 부와 명예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천박한 기준으로 내려앉았기에, 진리를 잃어버렸기에 불안과 좌절과 공허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니 교감과 교통과 소통이 단절되고요, 관계성이 단절되고요, 천박한 가치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졌기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삶의 공허와 불안감의 역사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세대에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안에 계시게 될 때에 그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삶의 예수 안에 붙잡혀 살 때에 그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풍요로운 삶이 살아가게 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짓던 이성과 과학과 기술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았지만은 이 바이러스의 작은 미중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망그러치고 다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공허에만 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계실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절망이 사라지고
내 안에 빛이 찾아오며 평안이 찾아오며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실망과 시리와 좌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예수가 찾아오실 때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실망이 사라지고 시리와 좌절이 사라지고 좌절이 사라지고 삶의 허무감이 사라지고 삶의 무의미성이 사라지는, 열매가 넘쳐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함께 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과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풍성한 열매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쳐나는 삶으로,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의 삶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전적인 순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뭘까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이나 내 아집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순종이 어떤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하나가 뭐냐?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아마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분야의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 호수의 최고의 뱃사람입니다. 내가 세운 최대의 오해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깨어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군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논쟁하지 않습니다. 토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변론하지 말아라, 따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변론하잖아요.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끝은 뭡니까? 싸움이에요. 변론의 끝은 뭐예요? 다툼이에요. 시작은 좋아 좋지만은 마치 지성인들이 난상토론을 통하여 결말을 얻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 끝을 보면다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끝나고 공허함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베드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믿을 만한 겁니까? 물을만 하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가면 확실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물을만 하는데 베드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다 꿰뚫고 하는 이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린다 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만한데 베드로는 묻지 않습니다. 순종은 뭐예요? 증거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보여줘, 보여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순종의 모습은 어떠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 뭐라고 해요? 순종은요, 기분에 좌우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쁠만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시리와 절망과 열매 없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냐요, 불안하며 그 불안이 우리의 삶의 짜증과 신경질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면요, 여러분 다 만사가 귀찮잖아요. 오늘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온몸이 녹초가 되어 피곤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따라가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그물을 던져야 합니까? 라고 기분에 좌우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순종은 다름이 아니라 논쟁을 피하는 것이고 따지지 않는 것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고 기분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것,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의 말씀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세요. 노아의 홍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120년이 지났을 때에 인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방주지라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지어요? 120년 지어요. 1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짓습니다. 순종하되 자기 마음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노아에게 내 마음대로 방주를 지어라, 내 마음대로 만들어 하지 않습니다. 규빗과 척을 만들어 주시며 높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방해 구조는 어떻게, 자세히 일러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한 점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신 방법과 양식대로. 그러게 창세기 7장 5절에 말씀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음대로, 생각대로,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그럴 때 역사 안 와요. 그때 창조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세요. 아람군의 군대장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둔병에 걸렸습니다. 병으로 고민하던 나아만은 이스라엘에게 가 선지자인 엘리사의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계집종의 말을 듣고 자기 왕에게 고합니다. 아람왕은 나아만 장군에게 은과 금과 그리고 의복들을, 끝까지 예복들을 주며, 예물들을 주면서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주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을 맞이한 이스라엘 왕, 아람 왕의 친서를 보고 이것은 시비를 걸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니 옷을 찢으며 걱정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자기에게 나아만을 보내라고 말하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신하와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적어도 상대국의 강대국의 군대장관이 왔으면, 엘리사를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맨발 뻗으러 쫓아나와 영접하고 저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고. 나아만의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향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저 나아만의 신하가 간곡히 청하여 요단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곱 번 목욕합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회복과 창조 역사를 하잖아요. 어린아이 피부가 같이 깨끗하여졌더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순종은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합리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진리 되신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될 때 거기에 회복이, 거기에 치유가, 거기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풍요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이킬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놀랍고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인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앞서 산 분, 지혜와 경륜과 연륜이 많은 사람. 그런데 다른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랍비요.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Lord, 내 삶의 주인이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주님이라 부르며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깊은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좀 전만 해도 선생님이라 불렀던 베드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리는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했던 불신앙의 모습들, 주님 말씀을 의심했던 모습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어는 것은 없지만,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 여러분 행간을 읽어보자고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일까요? 못 잡을 것 뻔한 겁니다. 왜요? 내 경험과 이성과 내 해본 일에 의하면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의 인격과 체면을 봐서라도 나보다 앞서 사신 선생님 같으니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체면을 봐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 가운데 잘 나가다가 그런데요 하면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유 붙이면 그건 안 하겠다는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의 인격과 체면을 봐서 일단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가득히 잡힌 겁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마음이, 불신앙의 마음이, 믿지 못하는 마음이, 순종을 했을 때 믿음 없이 순종한 거예요. 신앙의 형식만 얘기한 거죠. 마음의 진정성이 사라진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리고 열매가 맺어짐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터인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 선생님 체면 보고 순종하겠으니 안 될 일 알지만은 마하지 못해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면 근심하지 말아야죠. 걱정과 염려 있느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간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그 믿음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확인하되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니 없는 거예요, 열매가. 억지로 순종한 베드로,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 큐리어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내 삶에 나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의심 많은 모습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예수님, 불신앙을 덮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지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때 일어나요? 은혜가 있을 때 일어나요. 회개하시오라고 얘기한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넘치날 때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이 나로 하여금 있게 될 때에 뭐요?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렵잖아요. 어둠의 시대를 지나잖아요. 이처럼 어려울 때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곤고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뭐예요?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뭐예요? 베푸신 은혜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주를 떠나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의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뭐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4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과 그렇게 고난과 그렇게 조소와 비난과 힐난 다 받았던 가장 고통스러운 끝자리에 섰던 욥이 42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죄의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징계 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자신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계속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 감사가 있고 그 감사 속에 회개가 터져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갑절로 이전보다 더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데도 이번 주가 내 주째입니다. 가정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성별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불안과 이 좌절과 이 절망과 이 고독과 이 외로움,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 감싸고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래서 시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도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구하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내 삶의 방향이 주님 앞에 내가 지었던 불신앙과 믿지 못함과 의심의 신앙을 버려 주님께 돌아가는 자 될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성별의 시간을 드리며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가 우리 마음의 주인 삼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베푸신 은혜에 생각하며 감사와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둘러싸고 있는 부정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과 죄와 우리 어둠과 시리와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새로운 창조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